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하다의 저자 나혜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퇴직을 하고 버킷리스트가 책쓰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 책쓰기를 완성한 나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그 책쓰기라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 써내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번 책, 특히 이번 주제를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0인데요. 살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그걸 다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순이라고 딱 정했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예순이 돼서 쓰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60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책 저도 읽으면서 그 작가님의 그 살아오신 삶, 아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위로도 받고 좀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작가님 이제 좀 젊었을 때인가요, 이게? 어머니 병간호를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은행원이라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9살에 이제 시어머니가 중풍을 맞으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20살부터 은행을 다녔었고 25세 결혼을 했었는데 큰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중풍을 맞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잘못인 것 같고 죄송한 마음에 무조건 제가 병간호를 해야겠다. 그 당시엔 또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예, 30년 전이라.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즘엔 특히 더더욱 이제 그런 걸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었고 쓰러지신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제가 병간호를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29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어서 무조건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쯤에 이제 동료들이 명퇴를 하는데 명퇴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배가. 그때 많이 좌절했어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뭐 남편분이나 뭐 은행원을 그만두실 때, 뭐 이때 뭐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다 말렸죠. 특히 은행에 있는 언니들은 네 월급을 다 주고라도 간병인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월급 깎은 택도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계실 때 야간만도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고 그게 또그 시절에는 그게 또 용납이 좀덜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떻게 부모를 남한테 맡기나 이런 마음에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했던 것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같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없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참한 6개월까지는 괜찮았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김병희 효자 없다고 6개월 지나니까 이거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 엄청 많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리 승진들 하고 진급할 나이고 해서 엄청 많이 후회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도 하고 대소변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나놓고 나서는 좀 잘한 선택이었다. 그 남편의 사업 실패도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병 간호 끝난 건가, 이전인가, 이후인가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97년, 그러니까 어머니가 94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95년에 이제 작은 애를 낳고 97년에 IMF 때 저희가 그 동파이프 이음하는 연결세를 만드는 공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증을 좀 잘못 써가지고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도 경매로 넘기고 공장 문도 닫고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 이제 간병이 끝나고 이제 이제 다시 열심히 내 살만했죠. 삶을 살만했는데 이런 위기가 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이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그때는 조금 제가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지? 난참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나쁘게 한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에 되게 막 혼돈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멘토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점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는데 네. 그때 이제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셔서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박완서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외아들 레지던트 하던 외아들마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절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아,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나만 알고 살았구나. 아. 나만 위해서는 착하게 살았죠,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아, 그래, 맞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봉사활동을 좀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 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착하게 네. 살았는데 네네네. 나 왜 이렇게 힘든 인생, 왜 이렇게 위기들만 올까, 네. 어려운 일만 닥칠까 네. 생각했는데 뭐 책을 읽어보시고 네. 뭐 종교에도 많이 기여하시고 하시면서 네. 알게 된 게 아, 그 착하게 살았다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네. 삶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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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나한테 주신 건데 나는 네.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또 이렇게 봄눈 녹듯이 마음이 사그러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정부시에서 하는 목욕봉사차를 타고 다니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거노인들 목욕을 시켜드리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시락 제가 반찬도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렇게 한 몇 년 했죠. 네네. 아, 그럼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네.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이 부도, 경제 위기의 상황은 네. 뭐 극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그 과정은 더 늘어났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작은 애를 낳고 나서 5살쯤 돼서 제가 그때부터 부업이라는 걸 시작해봤어요. 아직 어리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유아원을 보내고 싶어서 부업을 하니까 너무 돈이 안 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 외판원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집 밖을 나가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집 밖을 나가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 잘 하다가 그것도 또 이제 좀 어떤 시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치킨집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것도 4년 하다 문 닫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꾸준히 했는데 여전히 빚은 늘어났죠. 왜냐하면 빚에 따른 이자가 원금을 제가 버는 거에보다 많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났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은 커져가는 상황.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이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아, 예,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죠. 5년 동안 또 개인회생에서 갚았는데 네. 개인회생은 이제 은행권은 개인회생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어서 네. 저한테 빌려주신 분들은 그냥 다 갚았어요. 와. 이자랑 원금 해서 네. 25년 걸렸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착하게 산다는 것의 진정한 그 참된 뜻을 깨닫고 네. 남을 도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네네.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근데 이제 그런 네.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많이 잃고 나니까 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뭐 빚만 없으면 전 지금 재벌인데요. 네.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네네. 갚아야 될 게 없으니까. 혹시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 사회복지사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회복지사는 힘들긴 한데요. 네네.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 다음에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격증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2002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 기쁨이 네. 그 사회복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어머니도 케어해봤던 경험도 있고 해서. 네. 예.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네. 뭐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나요? 아, 처음엔 제가요 네. 겁도 없이 48살에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네, 네.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뭐 건강지원센터, 보훈지청처럼 관청에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면접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팀장님이 30대인데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니 저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면접관이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요양원에 취업을 했는데 그 제가 48에 요양원에 취업할 때는 요양원 자체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저희 나이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게 그다음에 이직률도 높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나를 뽑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죠. 네. 그리고 이직할 확률도 적고. 그럼 그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이런 점은 없었어요? 힘들긴 하죠. 일단은 최저시급이고, 네. 그리고 일이 많죠. 네. 네. 일이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양이 많아서 좀 힘들긴 한데 보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노인복지 쪽 일이니까.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도 호흡도 잘 맞아요. 나이들이 좀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네. 참 만족스럽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올해 1월에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일을 그냥 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요 이제 60살이 되면은 저한테 상을 주려고 퇴직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퇴직을 했고요. 예, 버킷리스트를 쭉 써봤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책쓰기였으니까 책쓰기 완성을 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에 출근을 해요. 오.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하고. 네. 특별한 약속이나 있는 날은 약속을 보러 다니고 하는데 현재로는 일단 제가 책을 읽고 싶은 양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좀 소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책을 쓰시고 난 지금은 이제 도서관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 작가님이 이제 책에 써주신 내용 중에서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네. 이런 말 써주셨던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저기 잘생긴 연예인들은 이쁘기도 하고 부자고 능력도 뛰어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능력도 없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요즘 총균세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네. 총균세를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그 뉴기니에 가셔서 열심히 그 조류를 그 연구하시는데 그 원주민인 얄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네들은 이렇게 화물을 많이 갖고 오는데 왜 우리 흑인들은 그렇게 못하냐.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그 환경의 차이다. 우연과 환경의 차이다. 그런데 태어날 때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이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건 같은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거는 당연한데 당연하지만 또 살면서 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대목에서는 이제 3남매인데 제가 어머니가 아파서 이제 동생들은 또 좀 떨어져 살고 여러 번 또 10년씩 다들 모셨으니까 저랑 가까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황이 다 같이 공평하게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도 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공평하지 않은 인생을? 네. 저는 지금 공평하지 않지만 가장 공평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24시간.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그냥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이렇게 걸어서 출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좀 사색도 되고 이제 마음이 정리도 되는데 그 부영천변을 걷는데 물이 많은데 어디는 모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잉어 한 마리가 막 쩔쩔매고 못 나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힘들 때 그래서 제가 눈물이 울컥 났는데 어떤 그 공평하지 않은 인생에서도 내가 어떻게 궤도를 만들고 목표를 정하냐에 따라서 또 좀 바르게 나갈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잘못된 목표가 설정됐으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해야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잘못도 아닌 거죠. 뭐 갑작스러운 뭐 연대분이 서가정 망해가지고 그 이제 뭐 빚을 지게 되고. 거의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빚을 갚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아 진짜 불평불만하고 왜 내 나는 이럴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그 빚을 끝까지 뭐 사적인 네. 빚을 다 갚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갚으셨고 지금은 더 이제 책도 쓰시고 책도 이제 읽으시고 이제 지적 쾌락감 뭐 이런 거 느끼시면 네네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 조금 약간 성격인지 아니면 제 방어 기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한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만약 너무 슬프거나 힘들거나 미운 상황이 돼도 한 3일 정도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다 보니까 책 읽다 보니까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회복 탄력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힘들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 이 빚을 다 갚고 죽어야지. 진짜 죽어도 네. 이 빚은 다 갚고 죽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살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0년 되니까 진짜 괴롭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공표를 했어요. 나 5년 뒤 빚 다 갚아. 나 60이 되면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생겨.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자리매김이 끝나. 네. 그럼 난 퇴직하면 동유럽 여행을 갈 거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 속으로 생각 안 하고 떠드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안 지킬까 봐. 누가 내가 혼자 한 거는 모르니까 아무도 남들이 얘기하면 어머 쟤 얘기해놓고 딴소리 하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떠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꿈같이. 그래서 저는 좀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되새기시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25년 빚을 다 갚던 날 그날 생각나세요? 네. 그날 뭐 하셨어요? 기분 좋아가지고요. 네. 저기 아들들하고 남편하고 네. 치킨하고 시켜 먹으면서 자축했어요.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위기도 있었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정말 네. 재앙 그 코로나는 재앙 때문에 네, 네, 네. 의도치 않게 많은 빚도 지게 되셨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 좀 해주고 네. 싶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게 된 동기도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이 생각했어요. 저는 네.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병에 걸려서 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쁜 생각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살다 보니까 끝이 있어요. 근데 터널 앞에 있으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막 파도도 치면 계속 파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이 순간은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고도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시고 지금 현실에 꼭 이 답답한 것만 보시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 그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계속 되뇌이시고 그거가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꼭 이룰 수 있어요. 네. 그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려서는 부모님이 여상가래서 여상가고 은행가래서 은행가고 결혼해서는 이제 저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오르막길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는 빛나는 순간은 없었는데 네. 저는 60부터 70까지 제 10년을 빛나는 순간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평균 수명이 84세, 7세 되더라도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건강 수명은 한 70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 10년을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60 이상 아니 네. 요즘 50 이상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80 몇 세라 84세, 7세라 네.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셔야죠.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 블로그 제목이 이제부터 시작이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제가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60에 정년 퇴직하셔서 아 이제 얼마 살날 얼마 남았다 하고 산 게 90까지 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90이 돼서 돌아가실 때 느낀 게 뭐냐? 30년을 어영부영 산 거잖아요. 네.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60이신 분은 뭐 20년, 30년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해보지 않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시면 시간도 잘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빚을 갚으면서 이제 네. 아까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빚을 내가 언제 다 갚을지 계산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뭐 처음 계산했을 때는 뭐 25년일 거고 네. 아까 이제 20년도 갚고 나서는 네네네. 이제 5년 남았다 이 생각하셨는데 사실 5년만 하더라도 아, 내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일해서 빚만 갚아야 돼? 이 생각을 하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네. 작가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행복 네.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네. 순간순간의 행복에 항상 집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네. 저희 요양원에서 같이 퇴직한 동료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편이란 모임을 만들어서 네.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여행 갈 돈으로 빚을 앞에 당겨서 갚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순간에 막 전력질주로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못 뛰어요. 근데 가다가 좀 쉬어야 돼요. 나무끈을 있으면 좀 쉬고 물도 마시고 그런 순간을 저는 여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할 땐 주말농장을 시작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주말농장도 10년 차입니다. 와. 아, 그 작가님 그 시간 동안에 네. 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 나는 다 포기하고 싶어. 나는 정말 뭐 그딴 점에서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초창기에는 좀 빨리 갚고 싶은 욕망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지금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남들은 돈을 모아서 집장만 하고 뭐 차를 늘릴 때 저희는 하나씩 빚이 갚아져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 작가님께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더라. 네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제가 이제 힘들 때 저희 동생하고 아버지가 치킨집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금방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요. 와. 문을 열어놔요. 무조건 손님이 네. 있든 없든. 네. 그리고 아침 10시면 나가요 또. 네.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가할 때는 전단지를 막 붙이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6개월 만에 옆에 또 저가 브랜드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끝내 4년 만에 문을 닫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도 정확한 목표가 아니고 올바른 궤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잘못됐을 때 궤도 수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치킨집을 접었죠. 그 이제 내 인생의 행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제 공식을 하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공식인가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읽은 책 중에 그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네. 그걸 네. 보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획이 있던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드니까 자 5년의 빚 다 갚아요. 예술에 저는 자유가 찾아와요. 네. 퇴직하면 여행 가요. 이렇게 네. 딱 공언을 하니까 그리고 꿈꿨어요. 저는 그리고 그 걸어서 세계수록으로 TV를 보면서 제가 프라하에 서 있는 꿈, 체코에 가 있는 꿈, 막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에 있는 꿈을 막 꿨어요. 정말 상상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실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상상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RMVD 그 이제 네네. 생각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네네. 그 이지선 작가님 그 공식인 거죠? 네네. 그거를 다 이제 작가님께서 또 살아오시면서 체감을 했고 네. 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 네네네. 저는 이것저것 의아하긴 했어요. 네. 작가님 그렇게 이제 많은 빚을 지시고 빚에 어떻게 보면 갚느라고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돈을 따라가지 말고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뭐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일단 돈 되는 일 빨리빨리 해라. 결혼자 빨리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근데 제가 요양원에서 11년 2개월을 일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끝내 아파서 요양원에 오시면 쓸 수 있는 돈은 요양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살 것 같은 거예요. 100만 년을. 그렇기 때문에 집이 뭐 30평 있으면 50평 갖고 싶고 차가 소형차 있으면 대형차 갖고 싶고 그런 물질에 대한 거를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돈 버셔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어차피 새끼 먹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자연하고 하나 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지 나는 뭘 원하는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평화가 찾아와요. 돈이 못 주는 평화, 행복. 그러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든 간에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움직임도 불편해지고 그럼요.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요양비 아, 그거밖에 없다. 그럼요. 요양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은 숫자예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도 실제로 많이 이제 보살펴 주셨고 작가님도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피부로 느꼈었잖아요. 돈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으세요? 돈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돈 많이 벌 능력은 없지만 이웃을 하고 좀 나눠 쓰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상밖에 못 나와서 공부에 대한 좀 미련도 있고 해서 그 지난번 TV 보니까 김장하 선생님 MBC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을 꼭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좀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은 좀 찾아뵙고 그러는 일을 하면서 현재는 그렇지만 뭐 더 많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좀 그런 장학 사업에도 좀 돈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500만 원을 장학금 냈다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래가는 기쁨 뭐셨어요? 이제 옷을 새로 사 입으면 하루 이틀은 기뻐요. 그리고 뭐 집을 자동차를 사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한데 그 이상은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완전한 행복, 기쁨 이런 게 뭘까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 뭐 시간적, 경제적을 나눔으로써 생기는 기쁨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서 오전에 4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나오면 일주일 내내 그 텐션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봤더니 테레사 수녀 효과라는 게 있대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만 보기만 해도 그런 기쁨이 전달되는. 그래서 저는 좀 몸과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같이 이타적인 삶을 좀 같이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게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더라. 맞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에너지가 더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60년 인생 사시면서 알게 된 게 있으시다고.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시련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시련이 없었으면 제가 책도 못 썼죠. 쓸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작게나 크게 오는 시련들에 걸려서 넘어지시지 마시고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정말 나한테 더 많은 풍부한 경험과 삶의 연륜이 생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아 이미 살았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하지만 저도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련을 겪고 이겨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여요. 아,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이제 엄마의 삶을 뭐 이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겠지만 이제 엄마의 삶을 봤었고 실제로도 봤을 거고 하잖아요.
뭐 이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무슨 말을 하시나요? 저희는 아들만 둘이라 네. 뭐 아시잖아요. 네. 선생님도 네. 특성이 그런데 네. 이제 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큰 아들은 저희가 책에도 썼지만 ADHD에다 애들이 좀 이렇게 괴롭힘도 당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어엿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치매 부모님 모시는 분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다고. 지금 저희 세대가 엄마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양하는 세대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에는 시어머니를 모셔보고 50대에는 친정엄마의 치매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20대 때 올인을 해보니까 그냥 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 24시간만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엄마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처음에 초창기는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잘 드시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엄마의 날이니까 나를 엄마를 위해서 다 써라. 그 토요일은 부부의 날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내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하는 날이고 일요일은 주일은 하느님의 날이다. 나는 봉사를 해야지 삶에 힘이 생긴다. 이렇게 네. 나눴어요. 그래서 물론 중증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증이면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뭐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 의탁시설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중간 단계이신 분들은 좀 나눠서 내 생활도 하면서 부모님도 돌볼 수 있게 안 그러면 24시간을 메어서 있는다고 해서 다 그게 되질 않거든요. 효도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당신이 하는 일 하면서 풀고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좀 치매 증상이 보인다. 네네. 초기 치매다. 네. 뭐 이런 진단 받았다. 그럼 자녀로서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때 저희도 처음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희생적인 엄마가 갑자기 어린애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럼 이제 막 거기서 혼돈이 와요. 너무 괴롭고 엄마를 보기도 힘들고 막 이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셔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즘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등급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약과 그게 같이 들어가면은 치매가 지연이 돼요. 제가 보기엔 저희 엄마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약하고 식사를 제대로 잘 하시게 되면 지연되는 거를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급격히 나빠져요. 그러니까는 처음 초기 치매 때 잘 대응하셔서 같이 잘 사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긴 해요. 되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많은 저자분들 많이 인터뷰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생 많이 하신 삶을 인터뷰했지만 작가님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정말 삶은 살만한 게 맞죠? 아 그럼요. 살만하죠. 네 살만하죠. 그리고 6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세대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책을 처음 쓰게 된 것도 그런 그 욕구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게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매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일기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네, 내가 쓰고 느끼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겪어온 세월이 힘든 세월이었으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한 번씩 써보셔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젊은 청춘들은 저희 아들들도 30대, 20대예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쩔쩔매고 직장 가느라 쩔쩔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때는 졸업만 하면 취업이었거든요. 80년대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다고 저희보다 엄청 똑똑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잘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하고 싶은 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씩 하고 싶은 일 하나씩 소소한 행복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하다의 저자 나혜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